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는 목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사실 우리 온라인이라 사실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그날에 대한 보강이 오늘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주차, 오늘은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교재에 2장이 되겠는데요. 2장의 외국어 교육과정 내 이론적 배경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어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부분이에요. 그 외국어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게 도대체, 또 무슨 이론적 배경이 있지? 근데 이제 봐야 될 텐데, 일단 외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어떤 이론들이 이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교육 과정이 발전되는 과정에 그때그때 적절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 과정이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무작정 어떤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론적 근거의 바탕을 두고 그 근거에 의해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게 될 우리가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죠. 그렇죠?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건데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속해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느냐. 그런 게 이제 우리 과목이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교육과정론이에요. 교육과정인데, 외형적인 큰 교육과정과 내용적인 교수 요목까지 따는 것이 이 과목인데, 이런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그래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또 그것들을 배열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교수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걸 다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적인 근거를 철학적 어떤 그런 것들의 근거를 두고 이런 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외국어 교육 과정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6가지 정도의 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전통적 관점에서 살펴볼 거고, 민주주의적 관점, 재건주의적 관점, 공학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학문적 관점 이런 6가지 정도의 관점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통적 관점입니다. 그야말로 클래식한 전통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는데, 일단 전통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전통적 관점이라는 건 고전적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광범위한 지적 능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치 있는 지식 체계를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역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통은, 그러니까 그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전적 인본주의에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짜는 것이 고전적 인본주의에서 근거를 두고요. 그다음에 지적 능력을 증진하는 데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지적 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치 있는 지식 체계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법이다. 이렇게. 전통적 방법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한마디가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이 고전적, 전통적 관점은 조금 전에 고전적 인본주의의 근거를 두었다라고 했는데, 고전적 인본주의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인본주의의 교육과정이라는 건 전통적 관점은 플라톤의 고전적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 플라톤의 고전적 인본주의에서 비롯되어서 그게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교육 방법의 그 근원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전통적 관점은 플라톤의 고전적 인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비롯되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교육 방법을 왜 근원을 두었다. 우리가 사실은 이그 이렇게 보면 막그 서양의 사상들이 가끔씩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론이라는 그 이론의 틀들도 찾다 보면 서양식 그 고전적인 그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바탕이 많이 되는데 사실 그건 동양적 교육과 그 서양적 교육이 근본적으로 출발이 달랐죠.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그 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서양 스타일의 교육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단순히 우리 과정뿐만 아니라 영어과나 뭐 아니면 다른 뭐 어학이나 아니면 뭐 문학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공학이나 이런 분야도 다이 현대의 교육 과정이 그런 서양 철학의 근본을 둔 서양 스타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론 과정을 공부할 때는 교육과정론이나 뭐 외국어 습득론, 뭐 언어 교수 이론 이런 식의 이론 과목들을 공부할 때는 자꾸만 이렇게 서양 철학에 비롯된 이런 이론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스타일의 공부였다면 아마 뭐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뭐 한국의 뭐 옛날에 어떤 교육자의 사상 이런 것들이 그 동양 철학들이 이렇게 근본이 됐을 텐데 이 서양식 교육이 현대 교육의 틀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 교육 과정을 따는데 왜 철학 이론이지? 라고 이제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좀 생길 텐데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오케이. 그럼 이번에 한번 짚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첫 번째 전통적 관점에서 이라는 게 고전적 인본주의에 근거했는데, 고전적 인본주의 교육과정이라는 게또 무엇이냐, 그렇게 보면, 전통적 관점에서 플라톤의 고전적 인본주의에 비롯된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교육 방법에 근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가치 있는 지식의 조직체로, 교육과정이라는 건이 고전적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가치 있는 지식의 조직체로서 교육은 광범위한 지적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욕구로 보았습니다. 다시 보세요. 교육과정을 가치 있는 지식의 조직체. 그래서 조직체로 교육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지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욕구. 지적 능력을 이렇게 빵빵빵빵 늘리기 위한 욕구로 보았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고전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보자면, 그래서 고전적 인본주의 교육과정이라는 것, 상류층 교육과 대중교육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때에, 예전에, 이런 시대에는 상류층 교육하고 대중교육이라는 걸로 분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양반, 저쪽은 뭐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상류층과 하인계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류층의 교육에서는 문법. 문법이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논리학, 수사학 같은 이 학이 그 사막하고, 세계의 사막하고, 사과, 사막, 사과, 이렇게 7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사막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 다음에 사과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자, 사막의 상류층 교육에는 7개의 자유과가 있는데 그 7개의 자유과 중에 사막과 사과로 나뉜다. 사막은 문법, 논리학, 수사. 사학과는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7개의 자유과를 통해서 지적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상류층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전적 인본주의 교육 과정에서는 상류층 교육하고 대중교육으로 나눴는데,
상류층은 7개의 자유과, 험악과 사과로는 7개의 자유과, 그걸 통해서 지적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고, 반면에, 아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상류층 교육하고 대중교육. 대중교육이라는 그 대중들에게는 의학, 건축학과 같은, 의학이나 건축학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은 사실 어쩌면 즐기는 학문이죠. 그렇죠? 그 철학을 사유하고 뭐 예술을 음미하고 느끼고 자기가 예술을 알고 음미하고 느끼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천문학 이런 걸 공부해서 뭐 어떤 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식의 공부에 기틀을 두었다면 대중들은 의학, 건축학 이런 것들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거죠. 그 실용적인 기술 습득 과목을 중심으로 가르쳐. 실제로는 보면 논리학이나 수사학 아니면 철학 아니면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건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위대한 건축가로 된 어떤 그런 상류 계층은 먼저 저런 기하학, 산술, 논리학, 수사학, 음악, 천문학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 건축을 해서 그 서양의 중세 시대에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어떤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시면 잘 보존된 유럽의 건물들 적어도 200년 이상 된 그런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성당만 예술, 성당을 중심으로 아주 극에 달했지만 그 예술이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물들도 보면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굉장히 그 미적 감각 그리고 뭐 건물의 위에 뭐 이렇게 그 조각상 같은 것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200년, 300년 전에는 비행기도 안 탔는데 그러면 그 건물 그 높은 이렇게 뭐 요즘으로 따지면 3층, 5층쯤 되는 건물의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조각상이나 그런데 굉장히 공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조금 몇년 있었는데 그때 있을 때그 유럽 사람인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꼭대기에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왜 저렇게 다 예쁜 조각상을 저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옛날에 그 2, 300년 전에 중세 시대, 고대 시대 이런 시대의 건축이라는 건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신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라고 생각해서 건물의 위쪽에 그 아름다움에 좀더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근데 어쩌면 그런 그 신적인 존재라든지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진짜 위대한 예술적으로서의 건축가가 있고 이 대중들이 공부하는 의학, 건축학 이런 건 실질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습득한 거죠. 그래서 건축학자 뭐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건축을 너무너무 예쁜 건축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 저런 논리학, 수사학, 뭐 기하학, 음악, 미술, 천문학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 플러스 건축에 대한 기본기를 배우거나 자기가 이렇게 터득하는 그런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그 상류층이 공부하는 내용에는 건축학이나 의학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게 되겠죠. 일반 대중은 의학, 건축학 같은 그런 그 중에서 실용적 기술, 습득이 있었다. 그리고 고전적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문자 언어를 중요시했다. 아까 예술이나 그런 그 논리학, 수사학 이런 특히 문법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죠. 언어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은 또그 후에 중세 시대 이런 데까지 올때그 고대의 라틴어로 된 경전이나 학문 서적, 예술 서적 이런 것들이 다 라틴어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라틴어란 언어는 그 당시에 사허가 되어서 이렇게 구어로 사용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틴어로 이루어진 그 수많은 학문 서적, 예술 서적들, 종교 서적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 유럽의 그 상류층 귀족, 저 한국의 양반, 유럽은 귀족이었죠. 귀족들은 그런 라틴어라는 대표적으로 보자면 라틴어죠. 그런 문자 언어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 언어를 통해서 그 문자 언어가 여러 가지 그 예술과 학문과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죠.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게 그런 언어의 문자 언어를 공부하고 문자 언어를 사용해서 유용하게 자기가 쓴다는 것들은 그 학문적인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연구의 기초가 된다고 본 거고, 고전이라는 문화적 전통이 이 글을 읽음으로써 전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된, 그 이미 사후화가 된 라틴어로 된그 수많은 학술서적, 예술서적을 읽는 것이 그 문화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공부한 거죠. 어쩌면 한국이 옛날에 이제 한글이 없던 시절에 그 차자를 표기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은 조선시대까지도, 조선 후기까지도 양반들은 말은 한국어를 말을 했지만 그 중국의 한자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우리의 조상들이 쓴 책들을 계속 탐구하는 그 매개체로 한자라는 그 언어, 문자 언어를 공부해서 한자 스타일의 구조로 그 내려오는 책들을 읽어냈잖아요. 한국의 경우도 보면. 그래서 그게 한자로 쓴 글은 순서도 다르고 글씨도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글씨를 중국어 발음으로, 중국의 한자인데 원래 글씨 자체는 중국어 발음으로 공부한 건 아니에요. 한국어로 그냥 읽고 이렇게 쓰고 그걸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빗나간 얘기긴 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면 조선 초기인데 굉장히 그 양반들이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자기들만이 향유하는 그 문화, 예술, 그 전통적인 학문 이런 것들을 양반들만, 한자를 아는 양반들만 향유했었는데 이걸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모든 서적들이 한글로 어쩌면 번역이 돼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한글은 너무 쉬워서 사실 한나절이면 그다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된 그, 그리고 정인지 서문에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나절이면 되고,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보름이면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쉬운 이 한글을 가지고 모든 전 국민이 이게 그 깨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특권을 유지할 수 없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대해서 한자어를 그 공용의 글씨로 사용하고 그 자기들만 썼던 것처럼 약간 좀 특색은 다르지만 그 유럽의 중세에 이 사람들의 그 상류층인 귀족들은 그 사어가 된 문자 언어인 라틴어 같은 걸 사용해서 학문적인 것들을 연마하고 문화를 계승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인본주의 교육 과정은 교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각 교과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각 교과 특유의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서 외국어 교과도 마찬가지로 내 라틴어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 외국어 교과도 마찬가지로 외국 다른 교과랑 마찬가지로 지적 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어요. 이게 교수법으로 가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상류층이 공부했던 사막에서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 있었잖아요. 문법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어 체계나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역할까지도 영향을 주었던 거죠. 전통적 관점, 이렇게 이제 전통적 관점은 고전적 인본주의, 플라톤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봤다면 이 전통적 관점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관점의 외국어 교육이라는 건 교육에 대한 이론적 그 근거는 초기 교회 시대의 라틴어 교육에서 볼수 있어요. 앞에서 앞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던 부분이죠. 라틴어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어 교육도 모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자를 읽고 쓰도록 하는 일로 이해했어요. 문자를 읽고 쓰는 것.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라틴어, 그 철학서
종교 서적 이런 것들, 예술 서적 이런 게다 라틴어였으니까. 그런데 그 외국어 또 모국어 교육도 마찬가지,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 두개다 문자를 읽고 쓰도록 하는 일이 언어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모국어 교육에서 사실 언어 교육에서는 아가일 때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기일 때 언어를 깨우치는 것. 그래서 이제 학생이 되면 문자 언어 교육을 하죠. 국어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본 거고요.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지력 개발하고 그리고 교양 증진에 두고 지력 개발, 교양 증진에 두고 문자 교육은 주로 상류 계급에서만 에만 국한하였고 대중들에게는 말로써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말로써 지식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전통적 관점의 외국어 교육에서 목표의 의문, 문법, 어휘 구조 이런 것들, 의문, 문법, 의문의 구조, 문법 구조, 어휘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단순해서 복잡이면 난이도를 더해있던 거죠. 난이도를 말하는 거죠. 단순한 게 아무래도 쉬우니까 난이도가 낮은 거고 복잡한 것은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단순해서 복잡으로. 그래서 난이도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문학적 자료를 등급화해서 제시를. 문학적 자료들도 뭐지 조금 쉽게 쓰여진 것,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어렵게 비비꼬아서 쓰여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료를 적절한 곳에 문학 자료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자료를 배치했다고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언어 교육에서 보면 좀 갑자기 이거 뭐야? 문학적 자료를 어떻게 배치했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문학적 자료를 배치했다는 건 이런 거죠. 옛날에는 목표의 의문 문법 어휘 구조를 공부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전통적으로는 서적들을 읽기 위한 거죠. 대부분이 문학적 자료인 거예요. 철학도 문학적인 어떤 그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은 선형으로 등급화된 교수 요목에 따라서 제작된 교재의 언어 자료에 내재한 규칙들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선형이 아니라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걸로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선형이라는 건. 나선형은 같은 것이 쉬운 것부터 한번 나오고 또한번 나오고 또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복잡하게 같은 의미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 선형은 쫙 이렇게 등급해서 1부터 뭐 100까지 쫙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등급화된 교수 요목에 우리 교수 요목 아시죠? 교수 요목에 따라서 제작된 교재로 제작된 것에 언어 자료에 내재한 그 속에 들어있는 규칙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죠. 학습. 습득이 아니라, 그렇죠? 학생들이 지력을 기르도록 하려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지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 인지력, 그 지식 능력, 이거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걸 기르도록 하려면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첫 번째,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 뭐, 예를 들면, 한국어는 SOV식이다. 영어는 SVO식이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 서술어. 이렇게 되잖아,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 영어 스타일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런 스타일. 그런 이렇게 그 형식, 문장 구성 법칙.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그걸 이해하고, 문법을 암기하고. 조동사는 뭐고, 동사는 뭐고, 한국어라면 선어말 어미가 뭐고, 어말 어미 뭐고, 연결 어미가 뭐고, 이유를 나타내는 건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그런 문법들을 암기하고, 그다음 문장을 구성 요소 단위로 분석하고, 분류해서. 그래서 문장은 구성 요소 단위로, 뭐, 절, 뭐, 주어, 뭐, 서술어, 목적어, 뭐, 그런 이런저런 것들. 요소 단위로 분석하고, 그리고 또그 요소 단위로 분석된 자료를 분류하고, 분류해서 그것들을 번역을 통해서 재종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번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법 번역식 법이 성행하던 시대라는 거죠. 좀더 높은 단계에서는 위의 절차, 그 지금 말 앞에 나왔던 그 문장 구성 법칙을 이해하고 문법을 암기하고 구성요소 단위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번역을 통해 종합한다. 이런 이 절차와 함께 읽고 쓰는 활동을 하고 읽기하고 쓰기. 이 절차는 물론이고 읽기 쓰기 활동을 하고 동시에
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서 가르치고 있어. 그 읽고 쓰는 활동가 하고, 그리고 판단력,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 논리적 사고력, 그런 것들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관점에서의 외국어 교육 과정의 설계를 보면, 전통적 관점에서 외국어 교육 과정은 내용 중심으로 교수 영역을 구성했어요. 내용 중심으로 교수 영역을 구성을 했고요. 교사가 지식을 전수하여 학생들의 암기, 분석, 분류, 종합, 판단과 같은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서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설계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해 보면, 첫 번째는 지력을 증진하는 데 최종 목적을 둔다. 지금 이제 전통적 관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온 거죠. 첫 번째, 지력을 증진하는 데 최종 목적은 지력, 지적 능력이죠. 지력을 증진하는 데 최종 목적을 둔다. 그다음 두 번째, 교수할 지식의 구성 요소별로 내용을 선정하고 등급화한다. 그래서 교수할 지식의 구성 요소별로 내용 선정 등급화. 그다음 세 번째는 지식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교재를 제작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재를 제작한다. 그다음 단원별로 목표를 설정한다. 단원별로 목표를 설정한다. 그다음 학급의 모든 학생은 일제 수업을 통해 같은 속도. 일대 수업은 한 형식으로 하나의 스타일로 수업한다는 거예요. 뭐 개성을 창조하고 뭐 요즘 같이 뭐 지난주에 했던 뭐 열린 수업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대 수업 똑같이 다 통일한 수업을 통해서 같은 속도도 똑같이 따라오든지 뭐 때리든지 어쨌든 이렇게 동시에 수업해서 동시에 딱 같은 속도로 하는 거고 6번은 규칙과 운영의 의식적 인식을 강조해서 교수한다.과 문형의 의식적 인식을 강조해서 교수한다. 그다음 중거지향적 평가를 도입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계한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는 거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볼게요. 두 번째는 인지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관점이었는데 두 번째는 인지적 관점이어서 인지주의적 접근이라는 그 방법인데 이 인지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인지 과정을 중요시해서 교육을 통해 사고력을 개발하고 인지하는 기술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며 학습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 과정의 개발을 가리킵니다. 인지주의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인지주의적 접근. 이건 인지주의적 접근은 인지 과정. 어떤, 아, 띵, 이게 뭐지? 컵이다. 뭐가 들었지? 아, 커피구나. 이렇게. 아, 커피지 어떻게 알아요? 아, 커피다. 이렇게. 이런 게 하나의 과정이죠. 알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학문적인, 이 커피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인지 과정을 중요시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걸 알게 되느냐, 이런 인지 과정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을 개발하고, 인지하는 기술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학습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 개발하고, 인지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학습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 과정의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일단 이걸 위하여 첫 번째로 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인데요. 인지주의적 접근은 학교 교육의 강점인 인지 기술의 개발이에요. 인지주의적 접근이라는 건 학교 교육의 강점인 인지 기술 개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걸 알게 하는 거죠. 학습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거 개발이 그 개발이에요. 인지기술 개발. 그러니까 세련된 지적 조작에 주로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세련된 지적 조작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지적 조작이, 그러니까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그걸 가지고 목표와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직접 적용 학습, 기본 기술, 배경 지식, 인성 학습, 이렇게 네 가지 학습을 중요시합니다. 직접 적용 학습, 기본 기술, 배경 지식, 인성 학습, 이렇게 네 가지 학습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민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 이민 가서 새 언어를 배우면 어때요? 내가 태어나 살아온 동안에 모로 습득된 너무나 편안한 자연스러운 언어가 있는데 이민 갔어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도 모르는데 봉주르도 모르는데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다면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과업 수행을 위해서 프랑스어를 꼭 배워야 돼. 이민 가서 프랑스 살기 위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프랑스하고 관계 있는 회사랑 내가 일을 하는 부서에 입사하게 돼서 그걸 배워야 하는 거.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다면 이것은 직접 적용 학습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도 배워서 바로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배워서 바로 쇼핑을 해야 되죠. 저녁 반찬거리를 사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고 직장 과업 수행하는 사람도 보면 배워서 바로 프랑스 바이어랑 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바로바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 적용 학습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교과를 배우는데 읽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읽기 학습을 하는 경우는 기본 기술의 학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까 위에 이 관점에서 네 가지 있었죠? 직접 적용 기술, 적용 학습, 기본 기술, 배경 지식, 인성 학습 있었어요. 근데 직접 적용은 이민 가거나 그 언어가 필요한 회사에 취직해서 배워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직접 적용이었고, 학교 교과를 배우는데 읽기 자료를 읽어야 돼요. 만약에 프랑스어로 된 문학, 그 논문을 읽어야 된다, 막 이렇게 되면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 기술의 학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직접 적용 아니고 기본 기술. 그 내가 목표로 하는 자료를 읽기 위한 기본 기술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도 한국어를 예를 들면 대학의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런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기본 기술의 학습인 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에 어학당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도 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요. 우리 학부에 입학해서 뭐 자기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든지 뭐 경영을 전공하고 싶다든지 그런 전공하고 싶은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국어가 매개어가 되는 거죠. 매개 언어로서 한국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전통적 그 관점에서 그 라틴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책을 읽기 위해서 라틴어를 학습했고 그 라틴어가 그 책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매개어가 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문 목적인 한국어를 위하여 기본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해당이 돼요. 다음은 배경 지식의 학습인데요. 세 번째. 배경 지식의 학습은 즉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하는 게 직접 적용은 바로 말을 사용하고 바로 언어 사용했죠. 그 다음에 그 기술 습득을 위한 기본 기술의 학습에서는 한국어를 배워서 바로 한국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배경 지식은 그렇게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겠다. 한국어 배워두면 유용하겠다. 중국어 배워두면 유용하겠네. 이런 기대 때문에 학습하는 것을 배경 지식의 학습이라. 그러니까 직접 적용하는 것은 배워서 바로 말하거나 배워서 바로 쓰거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기술은
그걸 이용해서 매개어로 사용하는 거였고, 세 번째 배경 지식 학습은 예비로, 혹시나 내가 이거 필요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 일본어를 배워서 바로 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배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 제외고로 일본어를 배웠고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사실 쓸모는 없었죠. 일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일본에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일본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굉장히 좋아해요. 미야자키 하야오보다 먼저 고로야나기 데츠코의 소설들을 읽기 위해서 읽어서 즐거움을 느꼈고 두 번째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토토로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보게 됐어요, 나중에. 그때 유용하게 썼죠. 다른 사람들은 한국어로 번역된 후에 볼수 있었는데, 저는 번역된 한국어 영화로 출시되기 전에 이미 저는 그 영화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봤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된 걸볼 때는, 그 맛이 살지 않는 부분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일본어를 배우던 시점에는 일본어라는 말이 나한테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냥 나중에 쓸모 있겠지 이렇게 기대해서 배운 거죠. 네,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치관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면 이제 그네 번째는 인성학습.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러고 배우는 거고 언젠가 쓸모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 거고 인성학습은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그 외국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다양한 정보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성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언어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세상. 지금 있지 않,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세상. 갑자기 영혼의 군주 생각나네요. 그두 개의 차원, 아인슈타인의 두 개의 차원. 가지고 그 소스로 해서 만든 드라마였는데 이렇게 인성이라면 언어를 통해서 다른 가치관 같은 걸 개선하는데 역점을 그 문화를 간접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인성적인 것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기제를 밝혀내기 시작하면서 인지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됐어요.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연구를 통한 인간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그 기제,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내면서 어쩌면 아까 앞에 그 인성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약간의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시작되면서 인지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제 힘을 받게 된 거죠. 설득력을 얻었다는 건.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은 인간의 다양한 지적 능력을 지적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인지 능력을 어떤 종류의 교과 학습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인지 과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주의적 접근은 외국어 교육이 지력은 물론이고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에서 하나의 교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와 같은 기능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 언어 기능, 그 언어 활용 기능이죠. 그런 기능별 교육, 듣기 교육, 읽기 교육, 말하기 교육, 쓰기 교육 이런 거죠.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고요. 이 인지주의적 그 부분이. 그리고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외국어 교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아주 많은 공헌을 했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은 어떤 것인가? 인지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과거의 전통적 관점, 앞에서 설명했던 2.1절에서 설명했던 전통적 관점에서 출발한 교육은, 전통적 관점의 그 언어 교육은 뭐예요? 문법번역 이런 거였죠. 정보의 기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는 소홀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기억, 하루에 그 문법번역지 여러분도 혹시 언어교수 이론 배웠거나 그 과목을 안 들었더라도 교수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문법번역시 교육이 뭔지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대량의 어휘, 대량의 문법, 대량의 읽기 자료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를 실제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좀 소홀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역시 교수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아. 그걸 해가는 과정은 필요 없고, 단어 100개 외웠어? 안 외웠어? 어휘 1000개 알아? 몰라? 이게 이제 이거 읽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번역 가능해? 못해? 이게 이제 그 결과, 번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점적인 거니까, 이런 인지 해결 과정들은 관심 밖의 일들이었죠. 그래서 인지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은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보다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보다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인지 과정이란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식과 이해를 변형하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인지과정이라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식하고 이해, 그것을 변형하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학습 활동은 이제 실제 활동이죠. 그 수업 공부를 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그 학습 산출에 이용되었고, 그 다음에 학습한 것을 의사소통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한 것을 의사소통이 되는 쪽으로 실제 활동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순서로 책략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인지 과정에서 그 책략, 전략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책략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지적, 정의적, 실태의 그 동, 변화, 처치, 변형에 관련된 특정한 지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에는 추출, 분석, 분류, 동등화, 평가, 일반화, 추론, 배열, 모방과 의태, 종합, 이론화, 번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인지 과정에 뭐 이런 경우도 만약에 간단한 객관식 시험이 난다면 다음 중 인지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여기서 다른 게 하나 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것들이 간단한 문제로는 이렇게 인지 과정에 추출, 분석, 분류, 동등화, 평가, 일반화, 추론, 배열, 모방과 의태, 종합, 일원화, 번역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이러한 인지 과정을 통해서 동의어 발견하기, 표현 형태 전환하기. 동의어 발견 뭐예요?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찾아내는 거죠. 발견하기, 표현 형태 전환하기. 표현하는 형태를 바꾸는 것.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말로 전환하기. 어떤 굉장히 논리적인 표현이라면 일반적 언어로 이게 전환하기, 그다음 요약하기, 추상화하기 등의 변환 활동. 어떤 요약하기는 긴 글을 짧게, 추상화하기는 이걸 하나의 어떤 형상적인 어떤 주제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추상화하기 같은 변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과정에서. 인지과정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학교 수업 상황을 벗어나서, 학교 수업 상황을 벗어나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적 자율성을 기르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보다는 방법에 역점을 두고 과업 중심 교육과정이나 절차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보다는 방법에 역점을 두는 것인데, 인지 과정 중심이니 방법에 역점을 두는 것이니까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 중심 교육 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절차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지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은 과업 중심 교육 과정 아니면 절차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서 인지 과정 중심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수법으로는 침묵식 교수법이 있습니다. 인지. 그러니까 인간은 인지 능력을 타고났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침묵식 교수법은 인지적 측면에서 지식과 기술을,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학습 태도를 중시하면서 발견 학습을 위한 전략의 사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침묵식 교수법이라는 게 이제 인지주의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수를 최소한 줄이고, 이제 간단, 나중에 뭐, 이 과목, 이런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교수법을 또 따로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교사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약속된 어떤 음절표나 차트, 뭐 그런 지휘봉, 이런 걸 가지고 지시봉으로 이렇게 딱딱 짚으면 학생이 상상해서 답을 하게. 콜라 그 차트를 가지고 조사를 선택하고, 을을 선택하고, 찌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는. 정말 기다림의 학습이라고 보시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개혁주의적 관점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인데, 개혁주의적 접근은 학교 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주므로 학교 교육이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관심을 두고 교육과정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은 학교 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건 학교 교육과 사회적 요구가 이렇게 적절하게 융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 교육과정을 보면 개혁주의적 관점은 사회적, 경제적, 지적, 정신적 진보는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등의 근본을 두고 신분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고 신분적 불평등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그래서 보다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요구와 관심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중요시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1950년대 사회 재건주의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의 교육과정은 목표지향적이에요.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니까 목표 지향적이고요. 요구 진단부터 평가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조사, 요구조사를 하는 게 요구 진단이죠. 요구 진단에서 시작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고 실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선형으로 쭉 진행되도록 개발하는 거죠. 나선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선형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는 측정할 수 있는 학습자의 행동, 그런 그 행동 변화와 변화를 미리 세분화해서 현시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목표와 자료, 목표, 교육의 목표, 그리고 교육 자료, 교재라든지 이런 자료, 그다음 교육 방법, 교수 방법이죠. 방법을 미리 이미 이게 뭐 수업에 들어가서 이미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결정됨으로 교사는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 과정이 목표 지향적이니까 요구 진단부터 평가까지 선형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 특정할 수 있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미리미리 세분화해서 나타내 놓았어요. 교육 과정이. 그래서 이 같은 교육 과정 자체가 목표 자료 방법 평가 뭐 이런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역할. 교육 과정에 제시된 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교사는 맡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적 교육과정에서의 교수 내용 설계를 보면 일곱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요구진단, 요구조사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개발해서 요구 조사를 했던 거죠. 요구를 진단하고, 요구 조사를 하고, 그걸 분석하고, 요구 진단이죠. 그다음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진술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거죠. 그쵸? 조직한다는 게, 이건 1회 배우고, 이건 3회 배우고, 이렇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또 조직하고, 평가 내용과 방법을 결정, 어떻게 학습자를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 내용과 방법을 결정, 어떤 내용을 평가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건지. 그래서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는, 네 번째인데요, 이제. 개혁주의 이제 끝났어요. 2.4, 과학기술적 관점이에요.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는 미리 정해진 목적에 따른 수단의 개발에 목표를 둡니다. 과학기술적 관점이라는 건 미리 정해진 목적에 따른 수단 개발에 목표를 둔다. 정해진 목적에 따른 수단 개발 목표. 그래서 그걸 두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정해진 목적에 따른 수단. 수단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 수단,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주고받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쏟아내니까 되게 이렇게 그 몸에 있는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다 쏟아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그래서 아무튼, 정해진 목적에 따른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둔꼭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과학기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기술은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고안, 그 방안을 창조해내는 거죠. 고안과 매체의 체계적 사용. 교육을 하면 매체라는 건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 예쁜 얼굴도 볼수 있게 이렇게 쬐그만하게 제가 올려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매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의 경우라면, 저희 수업을 예로 들자면, 저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강의를 녹음을 해요. 그래서 이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제가 이렇게 PPT도 띄우고 제 얼굴도 있고, 처음에 유튜브라는 걸 방법으로 해봤었는데, 유튜브는 저를 보여줄 순 있기는 한데, 어떤 이렇게 그 다른 장치가 있는 데 가서 찍으면 되는데, 거기 조명이랑 이 PPT가 안 맞으면 얼굴 색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서 좀 너무 불편하고, 그냥 찍으면, 그리고 또 이제 좀 그래서 아무튼 그 줌이라는 걸 사용해서 제가 이걸 찍고 있어요. 줌을 사용해서 제가 이걸 찍으면 여기에 막,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목적에 따른 수단 개발에 목표를 두고 개발해야 설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도 칠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데, 저의 방법은 그럼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도 PPT를 먼저 만들어서, 줌을 통해서 이걸 녹화를 해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수단, 이 방법으로서 그렇게 만들면, 이게 끝나면 제가 이걸 MP4라는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요. 여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제 보통 한 6분, 70분, 80분, 뭐 어떨 때는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수다를 떨면 뭐 이게 80분, 90분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하면 막 어떤 날은 아마 인터넷 환경이 좋으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막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운로드한 걸 다시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를 해요, 제가. 업로드를 하면 또 그게 또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또이 PPT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그 책에서 또막 찾아보는 것보다 PPT를 이렇게 제가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PDF로 만들어서 그러면 제가 또그 카톡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그 공지에도 올리고 학습자료실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도 뒤에도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통해서 이 수업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이 방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관점의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기술은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고안과 매체, 여기 제가 읽은 내내 그렇죠? 그런 체계적인 사용을 계획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계획한 것처럼 그러거나 아니면 행동과학에서 추출된 원리에 근거한 교수 절차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과학기술적 관점이다. 이렇게 대원칙을 보시면 되고, 자, 과학기술적 관점이라는 건 일단 교육공학적인 접근을 가리킵니다. 과학기술적 관점에서는 교육공학적, 이제 혀도 막 고이네요. 교육공학적 접근인데요.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교육을 구성 요소로 분석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 이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이라고 보는 관점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을 구성 요소로 분석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성 요소로 분석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서 미리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개발.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수단 개발. 수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법이죠. 교육공학적 접근은,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그쵸? 여러분 잘 되세요? 교육공학적, 이거 봐요. 저 이상해요. 저 입이 이상한가 봐요. 그쵸? 아이, 참. 교육공학적 접근은 교육 내용보다는 지식 전달. 왜요? 수단. 그 목표 도달하기 위한 수단 개발이었죠. 지식 전달,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을 용이하게, 쉽게 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는, 그리고 과정을 중시해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공학적 관점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육공학적 다시 보면 과학기술이라고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구성요소로 분석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 교육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이 시스템을 미리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교육공학적 접근은 교육 내용보다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과정을 중시해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관점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교육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반복되고 통제 가능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절차를 제공해 주어서 반복되고 통제 가능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절차 이걸 제공해 준다는 거죠. 제공해 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래서 자의성과 우연성을 최대한 배제했어요. 자, 배제했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과 집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둡니다. 여기는 보면 이런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자의성과 우연성 배제하고 계획된 거니까 계획돼서 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자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과 집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 합리적이고, 여기 중요해요. 교육과정을 만드는, 교육공학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개성이나 학습 내용에 관심을 갖기보다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학습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과 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고, 그래서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컴퓨터 또는 기타 과학기술적인 하드웨어와 컴퓨터 같은 것들이죠. 그 멀티미디어가 되는 그런 그 하드웨어와 이용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설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고, 설비도 있어야 되죠. 요즘, 저처럼 이렇게, 저는 그래도, 여기 환경이 좋아서 노트북도 해놓고, 뒤에 모니터도 큰 거 두 개 있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학습자를 실제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외국인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럼 학습자는 다른 탕에 띄워서 이쪽에 쫙 보고 학생들이 딴짓하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랑 놀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이렇게 일일이 보면서 한 명씩 이렇게 말 시키면서 하거든요. 그런 수업도 하고 온라인으로.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노트북도 막 새로 사고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제 교수님들이 다 막 노트북 다 새로 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설비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그걸 위한 어떤 설치 이런 것도 막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아주 되게 복잡하고 이 조용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이 조용한 학교 안에 그 건물 안에서 일부 해당 부서들이 굉장히 바빠요. 아주 그 저희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지금 평소보다 훨씬 바쁘고 움직이지 않는데 바쁜 거예요. 움직여서 바쁜 게 아니라 안 움직이는데도 바쁘죠. 그리고 뭐 미래교육 혁신팀 막 이런 데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막 바뀌면 또 바뀐 거 적용해서 알려주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근데 이런 과학기술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설비, 교실 환경 개선 같은 인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 이런 걸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행동과학적인 교육공학 이론 등을 적용해서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자극과 반응, 강화 등 자극 반응 강화 등의 학습 절차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계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이런 그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공학적, 과학기술적 접근의 교육공학적 접근은 그리고 행동과 과학적인 교육공학 이론 등을 적용해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학습 절차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설계합니다. 이런 거. 교육공학적 관점에서는 목표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이 교육적 공학적 접근에서는 목표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학습과 학습 과정의 효율성, 교육공학적 관점에서는 학습과 학습 과정의 효율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런 거예요. 됐죠? 교육과정을 과학기술로 보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 교육과 사회,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 경제발전과의 교육하고 사회경제발전 이것들과의 관계, 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한 교육경제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제적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본질적으로 교사, 학생, 기타 참여자, 교사, 학생, 기타 참여자들의 시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요. 교육 경제적 관점에서는 교육 과정을
본질적으로 교사, 학생, 기타 참여자들의 시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교육의 입력에서부터 결과 산출에 이르기까지 시간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적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교육적 이익을 계산해서 그리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교육의 입력에서부터 산출, 결과 산출에 이르기까지 시간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적 이익을 계산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는 교육 수요자이므로 학교 교육은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수요를 조사 분석해야 된다. 학습자가 교육 수요자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교육과정은 지역사회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요구하는 것을 학교가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 경제적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경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요구하는 것.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요구하는 것. 이것을 학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가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학교에 요구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경제적 관점이라는 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학교가 공급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 과정은 수요 공급 체계의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수요 공급 체계. 사회가 요구하고 수요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공급하는 그 수요와 공급 체계의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입력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학습자의 개성이나 개별적인 학습자의 개성이나 학습 내용보다는 개개인, 이 개별 학습자의 개성과 학습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죠. 뭐가 중요하냐? 자료의 효과적인 저장. 그 자료의 효과적인 저장, 제시. 효과적인 저장과 제시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자료와 효과적인 저장과 제시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정도 우리가 이제 하려는 이 외국어 교육과정, 한국어도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니까 외국어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사회적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를 고려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사회적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 참고로 해서 여기 보면 이런 것 외국어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외국어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이것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도 고려하고. 과학기술의 변화도 고려해서 직업 목적의 중국어. 뭐 예를 들면, 직업 목적 중국어, 과학 영어, 기술 공학용 영어. 한국어로 따지자면, 직업 목적 한국어, 학문 목적 한국어, 뭐, 과학 한국어, 기술 공학 한국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실무 일본어는 실무 한국어, 학문 목적의 영어, 학문 목적 한국어. 이렇게 돼요. 이런 교수 요목. 이러한 이 각각의 직업 목적, 과학, 기술 공학, 실무, 학문 목적, 이런 것들의 교수 요목을 개발하고 정해진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교육 경제적 관점입니다.
교육 경제적 관점에서의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이 장에서 6개 이론 중에 그 4개 이론을 함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본다면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3.1절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3.1까지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그 영상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3.1분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론적 배경이 결국에는 어떤 그 언어 교육에 대한 관점 바뀌는 것과 무엇이 먼저인지 뭐딱 정할 순 없지만 그 언어 교육, 교육을 보는 관점, 또그 중에 언어 교육은 관점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철학 이론적 혹은 뭐 공학 이론적, 이론적 배경들이 있었구나. 이런 개념에서 이 2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이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개강 때한주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두 번째 가능하다면 하나를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주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